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사진술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사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단계별로 처음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나가기 전에 사진의 역사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게 4편 5편 이렇게 찍을 줄은 몰랐는데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벌써. 물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좋기는 한데 좀 알고 접근하면 사진술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이 벌써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이미지의 탄생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요. 그걸 통해서 원근법의 발견 이런 얘기를 하고, 원근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진술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사진술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정착하는 자동화되는 기술 이런 것의 발전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걸 통해서 사진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술을 탄생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조작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진술이다. 사진술은 현재를 그대로 정착하려는 노력에서 만들어진 거이기도 하지만, 그거와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그 내면 욕구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진술은 기본적으로 시각예술에 속하다 보니까 이 회화를 떠나서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화 또한 사진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회화도 탄생하게 되고 그걸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진술 이전에 회화라고 하는 시각예술이 계속 발전해 오다가 사진술이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둘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점이 20세기 초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20세기가 끝나가는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사진술도 발전하고요, 회화도 나름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회화와 사진이 같이 결합되고 섞이고 막 이런 형태로 돼서 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자리 잡게 되고, 현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컨템포러리이기 때문에 딱히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화랑 사진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고 시각예술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섞여서 같이 진화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도 봐야만 사진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19세기죠 18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사진술이 회화에는 어떤 영향을 줬고 둘이 어떤 관계로 발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법 이후에 천재적인 화가들이 등장해서 원근법을 만들어냈고요, 그거를 써보니 좋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야 이게 현실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실처럼 그림을 그리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화가들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합니다. 물론 모든 화가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원근법을 구사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화가들은 조금 더 사실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아카데미도 만들어지고요, 교육을 통해서 원근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서양의 역사와 맞물려서 이런 분위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회화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돈을 대고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던 것들이 종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 중심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1500년대 1600년대를 넘어서면서 대항해의 시대가 펼쳐지고 식민지가 펼쳐지면서 의외로 종교 쪽보다는 왕권이 강화된다든지 민족주의적인 형태들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회현상들이 생기면서 회화에 대한 중심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종교화 중심으로 그려졌다면 이제는 돈 많은 왕이라든지 왕족의 초상화도 그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화가들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같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림의 주제가 많이 바뀝니다. 물론 종교화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종교화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져서 귀족들이나 사람들을 그리는 그런 형태의 초상화들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의 초상화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나 혹은 성자나 이런 사람들만 그려졌다면 이제는 돈을 대는 물주를 그려주는 그런 형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가 한 명을 보고 갈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가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입니다. 이 사람은 궁정화가예요. 왕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린 것들이 물론 뭐 종교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왕권을 강화하고 왕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 요 그림은 아마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목은 시녀들이라는 그런 제목이긴 한데요. 실제로 많은 그 공주도 등장하고요. 시녀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집어넣습니다.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뒷면 배경에 보이는 거울에 보이고 있는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걸 역으로 보는 쪽에서 그림을 그린 거죠. 참 대단한 시도이긴 합니다. 예전 이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화나 이런 거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가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자기 얼굴을 그려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시대점부터 시작해서 초상화 혹은 자화상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도 자기 얼굴을 남기고 싶고 자기 얼굴을 그리고 싶고 또 자기 얼굴에 대한 연구, 초상화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겠죠. 원근법이라는 게 전체적인 공간과 비율에 대한 공부였다면 이제는 그걸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원근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니까 실제로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을 남길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런 형태의 그림들도 꽤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화가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물주들이 또 한 분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교화를 그리는 교회였죠. 그 다음에는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개념이라든지 왕의 개념, 전제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요 형태의 물주들이 등장해서 초상화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토라든지 혹은 대항해 시대에 새로운 곳에 가서 찍어온 그림, 그림이 찍어왔다고 해야 되겠죠? 사진처럼 그대로 풍경을 담아놓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신흥 부자층들이 생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기업 총수나 은행가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집단들이 생기는데 이 집단의 형태는 종교의 힘이 잘 미치지 않고 왕권이 조금 약하게 전개되었던 북유럽, 동북부 유럽에 해당하는 뭐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돈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훨씬 더 자유도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림을 예전에는 서포터가 있어야만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에게 공급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하고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17세기에 등장하게 되면서 이 그림들은 주로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많이 그려졌고요. 북유럽에서 많이 그려졌고 이 그림들의 특징은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감성적인 그런 형태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예요. 정말로 유명한 화가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초상화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이 먹어가면서 초상화를 계속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아주 빛을 잘 쓴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 사람의 대표작이자 명작 중에 하나인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대비를 극단적으로 잘 쓰고 아주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 그림은 지금 현재는 분실됐어요.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에서 분실이 됐는데 아직도 도둑이 누군지 모릅니다.
정말로 대단한 도둑이 훔쳐서 어디다 감춰놨는데 제발 좀 빨리 나와서 오리지널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렘브란트고 이 렘브란트는 이제 단순히 구도, 원근법에서 오는 사실감 뿐만 아니라 명암의 농도를 이용해서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사실감 넘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렘브란트가 이런 기법들을 많이 써서 실제로 렘브란트가 자주 사용했던 그 조명의 형태를 이용해서 렘브란트 조명이라는 것을 사진 쪽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렘브란트는 빛에 있어서 만큼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형태의 빛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게 된 그런 화가들이 이제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은 감성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 그림도 시장에서 판매되고 먹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회는 뭐 예를 들면 한 장소에서 빛이 바뀔 때마다 그 풍경이 달라진다. 그래서 풍경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생기고요. 빛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화가 중에 뭐 영국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걸출한 화가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윌리엄 터너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그 다음에 평화롭고 예쁜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화가들은 또 한 번 생각을 확장하게 돼요. 예전엔 종교화라는 의미에서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단순히 직공적인 의미에서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비록 왕이나 돈 많은 권력자들이나 물주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초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다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는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와서 다시 그 풍경화의 확장된 형태로 빛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쯤이 오게 되면 인상주의 화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인상주의라고 해서 구별을 하는데 뭐 그 이전에는 뭐 막 여러 가지 주의들이 생기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아마 제 생각엔 인상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활동이 시작돼요. 이러면서 뭐 모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모네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감성적인 형태의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그 디테일이 다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안 보이더라도 이 느낌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화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라는 의미에서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빛이나 태양이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그림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것들을 그려주는 기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작가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쓰게 되고 그 표현된 것을 갤러리라든지 혹은 아트 딜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판매가 되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변화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인상주의. 이 인상주의를 통해서 그림, 회화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왜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냐면 우리가 회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근법에 집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걸 기록하고자 했던 갈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화가 발전되어 왔는데 요 임프레셔니즘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감성적인 부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계로 벗어나요. 그런데 요 임프레셔니즘이 활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대략적으로 사진이 발명과 상당히 유사한 시기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사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는 기술에 있어서 만큼은 회화도 사진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화가 굳이 사실을 기록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사진술이 그걸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화가들의 노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상주의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물론 토대는 있습니다. 그 토대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회화를 기술적으로 가리키는 공간도 있었고요. 화가들이나 혹은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내는 살롱이라고 하는 문화와 이 살롱을 통해서 예술품이 거래되는 아트 마켓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들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실적으로 노력했던 화가들도 등장합니다. 사진만큼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있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리얼리즘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그림들도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는 임프레셔니즘, 다시 말해서 인상주의, 내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형태의 그림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네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모네 그림을 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뭐 보면은 그냥 뿌연 안개 속에 무슨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형태가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어떤 대상체, 옛날에 그리던 그 대상체가 안개에 가리거나 혹은 뭐 빛에 의해서 어두울 때나 이럴 때 보여지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 남기는 형태들은 실제로 제목이 없거나 혹은 아주 특징적인 몇 개의 요소가 없다면 어디서 그렸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도도 예전에 봤던 그런 그 회화에서 보면 건축물을 그린다 그러면 건축물 전체가 다 보이는, 그리고 배경이 좀 있어서 건축물의 형태가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었다면 모네 같은 경우는 그림을 말도 안 되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딱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진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것은 전체 화면에서 딱 정착하고 싶은 것만 잘라서 정착하거든요. 상상을 해서 아 내가 이걸 그려 넣어야지 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잘라서 집어넣는 형태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흐린 날 가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이 그렇게 잘려 있는 프레임 구조를 갖는 그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화가 중에 하나가 드가입니다. 드가의 그림은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 발레하는 모습들, 댄스 클래스나 이런 작품들이 꽤 많은데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서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무늬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잘려 있습니다. 회화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회화에서 사람을 하나 그려넣는다는 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는 이유도 명료하게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정확한 동작이나 모든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이없이 옆에 잘려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드가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실제 사람이나 실제 그 환경 가서 보고 그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의 프레임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형태는 물론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진짜로 그걸 보고 그렸는지. 근데 물론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몇몇 그림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회화를 그리는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줬고 그 화가들이 사진을 수단으로 쓰거나 도구로 써서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구도를 회화에 그대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형태의 회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미술품에도 자기의 감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임프레셔니즘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르누아르 같이 이렇게 거친 붓이라든지 방고우처럼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구름들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더 진화돼서 점묘법이라고 해서 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시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사진술이었고 그 사진술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화가들의 몸부림, 그런 형태로 화가들은 진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진화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가 감성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 몰입해 있었다면 야 이거랑은 좀 반대된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아? 라는 의미에서 익스프레셔니즘, 표현주의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시 발전하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화가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막 그려졌다면 이때부터는 누군가 선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형태로 일종의 선언문도 만들어지고요. 그 선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죠. 1차 세계대전 고 언저리 전후를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심지도 많이 이동이 됩니다. 유럽에서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주변의 문화적인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뭐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던 더 브릿지라고 하는, 이거 독일어로는 못 읽겠어요. 더 브릿지라고 하는 이 잡지를 통해서 익스프레셔니즘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고, 그거에 동조하는 작가들을 모아서 그 작가들과 같이 좀 더 과격하고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회화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그림들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화도 조금 예전처럼 뭐 보는 것만 그린다든지 그걸 통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그걸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회화를 한번 도입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생뚱맞게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존재의 뭐 대표적인 것들이 엘 글라코라고 하는 요 작품의 형태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자란 화가들 중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적인 것보다는 예전에 썼던 그런 부드럽고 곱고 예쁘고 아주 그 종교화적인 그런 느낌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그런 화가들이나 혹은 고야의 작품 같이, 아주 이거 보면 좀 괴기스러워요. 지옥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야의 작품들 속에서 보면은 특히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뭐 괴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되는데, 바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배워온 여러 화가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가 있죠. 고흐같이 아주 진짜 광기 어린 그런 형태의 그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익스프레셔니즘이 탄생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화가로 뭉크라든지 제임스 앤서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홀더나 이런 작가들, 뭐 이런 화가들, 그래서 그림들을 통해서 좀 더 강렬하고 다른 형태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티스라든지, 이제 마티스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본 이미지들이 예전의 회화처럼 현실이나 빛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형태의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분야는 동양의 그림도 유럽에 전달되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명료한 명암이나 이런 것들도 파괴되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표현주의 화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익스프레셔니즘이 바로 이런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형태나 뭐 색깔만 있는, 명암도 없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그림들이 생기면서 아마도 회화는 이제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추상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데까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림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런 이미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 뭘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해지죠. 이 작가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게 말인데 말이 잘 보이지 않아요. 말의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추상주의 초기 형태까지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완전히 회화는 사진술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감성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면법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확장이 되고, 이때쯤에서는 이제 철학이나 이런 개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독일의 철학가들에 의해서 미학이라는 것도 정립되고 예술론이라는 것도 정립되고, 그러면서 이 예술이라는 건 뭘까 막 고민을 하다가 다다이즘이라는 게 출현하게 됩니다. 이 다다이즘은 상당히 좀 전쟁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민첩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회화라든지 이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변수에 가까웠다면, 이쯤부터는 사회를 이끌거나 혹은 사회에 어필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변화를 꾀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다이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인간의 아름다운 정서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구나 라는 개념이
인식되게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다이즘이라는 게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다다이즘은 현실 도피적인 형태의 예술 사조에 가깝습니다. 등장하게 된 위치도 스위스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립이 선언되고 모든 예술가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 스위스로 몰려들게 되고 이 예술가들이 모여서 야 이런 거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뭐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있어야겠냐? 라는 의미에서 다다이즘이 출현하게 되고요. 이 다다이즘도 아주 명료하게 선언자도 있고요. 처음에 같이 움직였던 그 예술가 집단도 있습니다. 그 집단들 속에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휴고 볼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어요. 시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얘가 알고 있었던 언어들이겠죠. 이 언어들의 이 모음들을 가지고 만든 시를 써서 그걸 토대로 해서 첫 번째 다다이즘의 작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사조가 어떤 시작점이 명료한 사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다이즘부터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의 교류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이 글로벌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식과 정보가 서로 섞이면서 이렇게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사조를 시작할 거야 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다이즘의 특징은 형식이나 모든 것들을 파괴해보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화나 이런 것들이 현실을 기록하고자 했던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목적성을 다 버리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이걸 읽을 수도 없어요. 저는 소리만 가지고 만든 시예요. 내용도 없고요. 그냥 사운드만을 시로서 만들어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문을 만들어서 다다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다 라는 다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죠. 바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다다의 시리즈로 통해서 이제는 단순히 회화가 손으로 그리는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주를 꾀하게 됩니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데 자유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그림도 그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활자나 이런 걸 잘라서 붙이는 꼴라주라든지 그림을 그리되 선과 면과 아주 기본적인 도형들을 사용하는 그래픽 아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등장하게 되고요. 몰리 낙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예술가가 등장해서 이걸 사진을 이용한 형태의 첫 번째 예술 작품이 등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실물을 봤어요. 오리지널 프린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좀 작은 사이즈인데 되게 아름답습니다. 사진술이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작품을 본다 그러면 와 이거를 1900년대 초에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한 그런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애들이 만든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벌써 10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아마도 조금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그램이라는 새로운 기법들, 이제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 쓰는 이런 형태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품들의 등장을 통해서 바로 이 다다이즘이라는 것들이 확장되고 사진술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주 짧게 임프레셔니즘과 익스프레셔니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의 사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회화가 어느 방향으로 전환됐고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는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사진사, 사진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 두 사조에 대한 작품들은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과로 만들어진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요. 회화로 갑자기 팍 건너뛰어서 이런 예술품들을 보는 것은 아마 여러분의 사진 작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림을 보는 재미가 아주 솔창케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진도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게 발전시키는 도구로도 쓸 수 있고요. 여러분의 교양 수준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요 내용 끝까지 잘 보시고요.
회화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 조작의 역사에서 포토 콜라주, 포토 몽타주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런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과 지금처럼 포토샵은 없지만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포토샵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만들어냈던 사진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현대의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술까지 한번 쭉 걸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나 이런 질문들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